고1 2020년 3월 영어 모의고사 내신용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We often ignore small changes. 우리는 작은 변화를 종종 무시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뭘까? They don't seem to matter. 그들은 중요해 보이지 않아. 그래서 they가 작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같은 말은 count로 정리해 놓으시고 중요하다. Very much in the moment. 그 순간에는 많이 중요해 보이진 않아. 만약에 if you save, save 뜻이 여러 가지죠. 여기선 전략하다. 약간의 돈을 지금 전략한다면 너는 여전히 백만장자는 되지 않아. If you study Spanish for an hour tonight, 오늘 밤한 시간을 스페인어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you still haven't learned. 여전히 그 언어를 습득하지 못해. 이게 작은 변화가 여지껏 얘기한 큰 변화를 큰 결과를 낳지 못해. 이런 얘기예요. We make a few changes. 우리는 작은 few는 a few는 changes가 복수니까 이건 셀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 쓰면 안 돼요? a little 쓰면 안 되겠지. 어법 문제에서. 그죠? 참조하시고 이거는 안 돼요. 작은 변화를 만든다. 그러나 그 결과는 never 절대로 seem to come quickly 빠르게 오는 것 같진 않아. And so we slide.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그러니까 빨리 오는 것 같잖아요. 결과가 바로바로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slide back into 다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 같아. 어디로? previous routine 변화 작은 변화 이전의 상태로.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previous routines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 the slow pace of transformation 여기까지 딱 보시면 이 변화잖아 변화. 어떤 변형 변화. 변화의 느린 속도는, 그러니까 빠르게 변하지 않는 것은 makes it easy. 쉽게 만든다. 습관을 깨버리는데, 습관을 깬다 할때 우리가 습관을 끊다라고 할때 우리 브레이크라는 동사 쓰죠. 습관을 끊는 거 쉽게 만드니 변화가 느리게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게 답이야. 뭐야? 더 힘들게 만들어. difficult하게 만들어. difficult하게 만들어. 그죠?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difficult 집어넣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그래? 우리가 문법적으로 감옥적어예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뭐 있어요, 선생님? 감옥적어는 여기다 댐을 쓰면 안 된다. 그죠? 감옥적어이시고. 그럼 감옥적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건이 동사가 앞에 MTB, KFC. 그죠? MTB, KFC라는 동사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뭐냐? make, think, believe, keep, find, consider. 이런 동사가 있으면 투부정사가, 여기 다시 한번 다른 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는 걸 싫어하고 뒤로 보내요. 얘를. 그죠? 그래서 얘를 뒤로, 얘 감목적으로 대신 써주고 얘를 이 진목적을 뒤로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그러면 결국은 difficult가 얘가 뭐가 돼? 목적 보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부사로 쓰이지 않도록, difficultly 이렇게 부사로 쓰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시험 문제 두개 가르쳤어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If you eat an unhealthy meal today, 오늘 네가 건강에 좋지 않는 음식을 먹어. 그렇다고 해서 scale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비닐도 있고 저울도 있고 크기, 규모. 근데 몸무게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저울. 저울인데 몸무게는 크게 변치 않아. Single decision. 단 하나의 결정은 무시하기 쉬워. 그런데 but when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반복한다면 작은 실수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 실수 하나, 실수 둘, 실수 셋 이게 자꾸 쌓이지. 그러면 큰 실수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small error를 계속 반복한다면 날마다 그리고 뭐 함으로써 잘못된 결정을 반복해서 또 잇따르게 함으로써 그렇게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의 작은 선택은 어떻게 된대요? 우리의 작은 선택, 그 무시할 수도 있던 작은 선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다 짐작했듯이 어떻게 될까요? lead, add up to bad result. 나쁜 결과를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add up to 나왔죠? 이게 어디 어디에 이르다,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뜻으로 같은 말이 lead to로 써도 되고요. cause를 써도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너희가 정리를 해놔야 돼. add up to 어디 어디에 이르다, 어디 뭐뭐를 초래하다. 그 다음에 lead to, cause to. 이 정도까지도 너희가 정리하지 않으면 학교 시험마다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문하고 똑같은데 요거를 대신 쏙 껴놔도 네가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 그죠? 이제 꼭 외우시고요. Many missteps, 작은 많은 실수들은
그죠? 실수들은 결국은 이끌 수 있다. 어떤 문제를. 거 봐, 여기 또 나왔죠. 그래서 cause로 바꿨으면 되고, add up로 바꿨으면 되죠. 어떤 큰 문제. 이게 이제, 잘못된 작은 실수를 여러 번 하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고요. 아까 내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